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광고는 아니고요. 우리 모임 공고입니다. 모임 공고, 이제 2주일 뒤에, 금요일 날, 8월 2일이죠. 광명에 있는 클램시 조개구이 전문점에서 우리 정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할지는 모르겠고요. 아직 그 2주나 되어서 총무님께 연락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전화번호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님께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명겜보이에서 보내온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세이누가 보내온 양계장 영상인데요. 병아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칠판을 보여주면서요. 네, 들어온 지가 5일 정도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막 들어와서 지금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큰 닭이고요. 이제 거의 다 팔아도 될 정도죠. 그죠? 삐약삐약. 아, 저 더운 데서 잘 사네요. 네, 바람불면님. 네, 정말 이 더운 데서 애들이 엄청 고생하는데요. 그래도 뭐 크게 많이 죽지 않고 약 한 10% 정도는 죽는다고 봐야 되고요. 상당히 많이 그 판매할 때까지 그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아, 최민남 선생님, 오늘 구글 지도 보니 박사님 댁, 모르 집, 새마을 공원, 발레트가 보여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구글 지도도 보시는구나. 네, 그렇군요. 아, 여기는 뭐 아주 컸네요. 곧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5kg 정도 되면 팔거든요. 약 45일 정도 키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세이누가 오늘은 땀하릿이라고 그 세네갈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영상 끝나고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세이누가 뭐 뿔라이의 그 양계장이란 뜻이고요. 새마을이라는 발음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물통이 많죠? 몇 개죠? 8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도 플라스틱 10리터짜리도 2개 있고 전부 10개가 있네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요즘 물이 자주 끊어진답니다. 단수가 되어서 지금 여기 비상용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닭들에게 물을 공급을 한다고 해요.
아, 매일매일 물이 잘 안 나온답니다. 물 안 나오는 날이 매일매일 많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세인우가 영상을 마쳤습니다. 아, 양계장이 우리가 진짜 오래됐죠.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나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특히 육계는 계속 순환을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한 50번 이상 순환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갈 때마다 150마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또 판매도 하고 또 병아리 사서 또 넣고 해서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육계가 아니고 산란계인데 지금 산란계는 다 뭐 거의 다 죽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한 1년이 넘게 돼가지고 2년이죠. 2년이 넘어가지고 산란계의 그 역할을 수행을 못 해가지고 우세인우가 다 이제 고기로 다 팔았다. 지금 남은 것은 뭐 한 7마리 정도 남아 있고요. 우세인우 자기가 이제 아침에 계란 후라이해서 아침을 먹으려고 자기가 7마리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팔았습니다. 지금 산란계가 잘 돼야 되는데요. 걱정이에요. 참, 포커스는 산란계에 맞춰져 있는데. 산란계가 너무 없고 지금 육계만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고요. 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육계가 잘 되는 이유는 아까 영상에도 말했는데 세네갈에는 명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먹거든요. 대부분 뭐 부자들은 양고기 먹겠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니까 명절 때마다 양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닭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육계용 닭은 아주 판매도 잘 되고 마침 또 우세인우가 땀하릿이라는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땀하릿 또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 명절이죠. 그 이슬람 달력이 따로 있어요. 이슬람 달력에 그 1월 1일 새해를 땀하릿이라 그러고 아마 한 5일 전에가 땀하릿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땀하릿은 뭐냐면 옛날에 그 모하메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사실은 이 자기가 이슬람을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메카에 너무 그 다신교들이 많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다신교였죠. 그래서 이슬람이 잘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막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죠. 그래서 잠시 메카에서 메디나인가요?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날이 바로 이슬람역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따마릿이고요. 그날을 어떤 행사화, 종교화해서 종교 행사일로 정해서 또 섬기고 있는데요. 이때는 보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그냥 잘 먹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죠. 모여서 이제 고기 먹고 나누고. 왜냐면 여기는 막 식구가 많잖아요. 일단 공식적인 통계는 세네갈의 출산율이 보면 그 4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0.7명인가 그렇대요. 너무 낮는데 이제 세네갈은 4명이에요. 근데 여기 맹겐보이 이쪽 촌이잖아요. 촌에는 보통 한 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식구가 많죠. 둘이 결혼해서 7명씩 나오니까 7명씩 나오니까 얼마나 식구가 많겠어요. 그래서 명절날 되면 이렇게 모여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대부분 이제 닭고기를 많이 나누죠. 그래서 애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아마 우세인우가 저한테 영상을 보낸 것 같아요. 닭고기도 먹고 영상에서 보면 막 꾸수꾸수도 먹고 이렇게 한다면서 영상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는데요. 그래, 육계는 아주 잘 갈아가서 기분이 좋은데, 빨리 산란계 병아리도 빨리 사넣어라 하면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아, 데미안님, 근데 물이 안 나옴. 박사님 집 마당에 물은 어찌하여 주나요? 그러게요. 아, 진짜 물이 안 나온대요. 제가 있을 때도 물이 잘안 나왔는데, 지금 물이 더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우기거든요. 우기 때, 이쪽에 비가 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많이는 안 와요. 총 우기 기간에 약한 200mm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기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200mm 오는데, 세네갈은 1년 통틀어서, 명견보이 지역은 1년 통틀어서 200mm 오니까요. 물이 뭐 비가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올때막 천둥 번개가 아주 심하게 치고 막이 짜든다고 하나요? 막 소나기처럼 왕창 내려버려요. 그래 되면 뭔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요. 파괴가 되고 물이 한 목에 막확 밀려오면서 그 사막은 정말 5mm만 오잖아요. 전부 물바다 됩니다. 낮은 곳은 전부 물바다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고장이 또잘 나요. 그래서 오히려 우기 때 수도 고장이 잘 나서 물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제가 몇번 보여드렸는데요. 세네갈에 비가 오면 정말 한 5mm, 10mm만 오면 물바다가 돼서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막 발목까지 물이 빠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한국처럼 하루에 200mm 왔다면 아마 세네갈은 사망사고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실제로 코트디부아르에서 이틀 연속 비가 왔거든요. 코트디부아르 생기고 뭐몇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는데요. 2일 동안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2일 동안 비가 오니까 사람이 그날 바로 그냥 시내에서만, 수도에서만 한 30명 이상 죽었다는 그런 기사도 나고요. 사막은 비가 오면 어떤 축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재앙으로 많이 올 때가 많아요. 이 사막은 역시 사막스럽게 비가 안 와야 좀 평온을 유지한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면서도, 아, 이거 아닌데? 약간 역설적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홍용기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홍 선생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홍 선생님은 치아 치료하신다고 지금 상당히 고생 중인데요. 아, 홍 선생님하고 가을에 저는 같이 이제 세네갈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홍 선생님 지금 치아 치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홍 선생님이 채팅창에 나타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안산아재님도 오셨네요. 네, 안산아재님이 또홍 선생님께 안부로 안녕하세요, 홍 선생님 또 인사했고요. 폭염이 오면 가축이 폐사한다고 난리인데 수가 작아서 생존율이 높을까요? 네, 맞아요. 특히 닭은 굉장히 더위에 약하거든요. 폭염이 심하면 닭들이 많이 죽죠. 맹견보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쩔 수 없는데 우세이누가 굉장히 조치를 잘해요. 일단 우리가 또 집을 크게 지어놓고 지붕을 높이 지나가지고 안에 실내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봐도. 거기다가 또 우세이누가 선풍기로 막 불어주니까 상당히 뭐 닭이 죽을 만큼 이게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닭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네, 지수장님, 네, 벤보홍 선생님이 홍용교 선생님이군요. 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홍 선생님 왜 채팅 좀 해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인사만 하시고 예전 아버지 세대 형제를 보는 것 같네요. 아,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아, 울상가베님. 아, 오래전에 아버지 세대 형제를 보는 것 같네요. 아, 식구들이 많다는.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치 한때 거의 뭐 농구팀, 기본이 농구팀이었는데요. 5명이었죠. 지금은 뭐 진짜 0.7명. 이야,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구 증가.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인구 증가 정책을 정말 수조원을 들여서, 수십조를 들여서 인구 증가 정책을 쓰는데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래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앞으로 인구 증가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인구는 절대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인구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또는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속흉하게 들었는데, 앞으로 인구는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안산아재님, 홍선생님은 지금 무슨 일 하시면서 지내시는지요? 홍선생님이 답을 했나요? 아, 네. 홍선생님은 답을 하셨군요. 배달 알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홍선생님, 배달, 오토바이 배달 알바 열심히 하시는데요. 비가 요즘 불규칙적으로 많이 내리는데 조심하시고요. 홍용규 선생님이 대나무홍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청소님. 네. 애기 한 명 출산 시 1억 주면 될 것 같은데 정치에서는 절대 안 하지요. 글쎄요. 저는 1억 줘도 지금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안막사님 인내심은 존경 그 자체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김도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슬리피아 추수하신 거 결과는 어땠는지요? 아, 제가 결과를 아직 못 받아봤어요. 지금 이제 한참 수확하고 있죠. 체육관 지하에 물 저장고를 짓고 활용하는데 아프리카에도 우기 때 빗물 모으는 장치 설치하는 시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을 모으면 좋은데요. 물 만드는 시설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빗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한국에 계신가요? 태국 영상이 계속 올라와서 헷갈립니다. 아, 네, 은정가는님. 네네,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에 있고요. 지금 2주일 뒤에 우리 정모를 합니다. 제가 공지는 계속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금요일 날입니다. 8월 2일 날. 네,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그렇게 또 올릴 영상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그 찍어놓은 영상, 그걸 지금 올리고 있어요. 한 3개월 딜레이 되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개월 딜레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뭐 1년씩 딜레이 된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여행 유튜버 중에요. 여행 유튜버들이 보면 대부분 한 뭐 빠르면 1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영상들이 많고 뭐 심하면은 1년 정도 딜레이 되는 영상들도 막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여행 유튜버들 한번 보는데요. 미스터 정님, 치안이나 인건비 궁금합니다. 아, 인건비는 이제 농촌은 굉장히 낮아요. 농촌은 하루 인건비가 한 3,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그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그 포도 알 수 없게 하는 농가에 가니까 인건비가 와, 하루에 15만 원.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렇게 높아요. 그런데 세네갈은 3,000원 정도니까요. 그 세네갈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하루에 15만 원씩 받으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치안. 아, 치안은요. 일단 맹겐보이는 아주 안전해요. 촌으로 갈수록 안전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전한 이유가 뭐 없잖아요. 훔쳐갈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데모할 일도 없고요. 뭐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던질 돌도 없어요. 전부 사막에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모래 던지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맹겐보이에 있으면서 뭐 데모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누가 뭐 방화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어디서 치안이 문제냐면 이제 다카르 같은 수도, 대도시 뭐 이런 데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뭐 생계형 범죄들, 뭐 가게에 돌 던지고 깨고 물건 훔쳐간다거나, 그 다음에 뭐 불 지르는 방화, 그 다음에 길 가는 사람들 막 겁줘서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돈 뺏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특히 한국인 상대로 하는 범죄들이 종종 있어요. 1년에 뭐 한 두세 건은 한국인이 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돈 많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막 대낮에 한국인이 걸어가는데 한낮인데요. 한 10명의 청년들이 둘러싸가지고요. 한국인 막 두드러 패고 지갑 뺏어갖고 달아난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에 다닐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맹겐보이는 근데 안전해요. 괜찮아요. 맹겐보이는 뭐 정말 뭐 아무렇게나 다녀도 괜찮고요. 네, 재미남 선생님 가까우면 참석하겠으나 수도권까지는 너무나 멀어서 아깝이네. 아,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또 지방으로 치우치면 또못 오는 사람은 많겠죠.